마지막 한 자리는 카시로 마무리졌습니다. 자,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엔 라인전에서 그 렉사이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강력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 상대편 쪽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뭐 다음 작전까지 연결되진 않았고요. 창조 뽑아놨습니다. 룰러 쪽으로. 오, 2대2가 되나요? 탈출만 잡고요. 자, 이게 도깨는 도깨네. 근데 빼고 체력이 전멸. 자, 클리드도 위험. 클리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커즈 커즈 계속 받고 BDD가 한방한방 안 돼. 와! 클리드. 자, 퍼블이 남았고요. 이게 다이브의 강한 조합이라서 텀. 그냥 공격적인 다이브 가능. 그렇죠. 예, 웨이브 지우고 라스카도 뒤로 빠지죠. 이거 옆구리 한번 노려볼까? 지금 늦었어. 창고자 진짜 가지. 어디를 가? 아, 그냥 확실하게 가. 그냥 때려버립니다. 네. 아, 킬. 흡수하느라 그게 이제 핵심이. 이거 이거 거의 물론 또 강타 싸움을 타는 문제인데. 네. 아, 먹었어요. 그라가스가 자랑하는 순간 스킬 강타 콤보까지 넣은 건데 콤보 연계하면 웬만하면 한 방에 터뜨리거든요. 그렇죠. 데디가 돈은 잘 먹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시원이 예. 좀 더 실제로 공격적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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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자형입니다. 네, 티원 조합도 뭐 나중 가도 힘이 빠진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땀잡죠. 밀고 들어가서 클리드 한 번에 피했고요. 지원군이 헬프 과연 가능한가요? 아, 도전 능력이 티원 조합 되게 자, 옆구리 조심해요. 와, 룰러 치고 그 다음에 앞자포팅으로 거그로 끌고 밀고 당하며 자, 이거 미쳐 능력이 지금 확실하게 살 사람은 살자 코에 나왔죠? 네, 이거는 승기를 봤죠, 티원이. 네. 그렇죠. 시와 룰으로 환산시키는 건데 어떻게라는 부분은 빠져있고요. 아무튼 잘! 자, 한번 우재광이 교환 두명 띄우고 연계가 봐요. 클리드 어디가 버티죠?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턴에 나눠서 싸워야 돼요. 자, 박았어요. 스캐네버 띄우고 이러면서 디디가 뭐 할 역할을 안 됩니다. 빨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디디가 받쳐줘야 돼요. 아, 적강지 아니면 디디. 그렇죠. 비디디가 자, 이러면 좀 본체는요. 본체 숙소는 난리 난 거죠. 숙소. 청소 많이 열심히 해야 돼. 네. 날아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죠. 그럼 다시 가고요. 사일러스 풀 체력으로 다시 옵니다. 비디디가 다 들고 있다는 게 변수긴 한데 각이 잘 안 나오긴 해요. 이제 사실상 필드입니다. 타워 거의 역으로 뱉었고요. 그러니까 비디디 비디디가 언제 뱉죠? 비디디가 뱉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뱉으보다가 가기 어렵습니다. 입에 머금고 있어요. 비디디 약간 입에 도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나와. 나왔죠. 비디디 농축시킨 걸 한 번에. 야, 눈치 보다가 지금 어떻게 자, 그리고 다음이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들어가서 룰러를 쫓아버렸고요. 그리고 페이커가 치고 있어요. 라이프니원. 중요한 건 이 게임은 넥서스 깨는 게임입니다. 넥서스를 깨면서 GG! 8분 좀 넘은 다음에 그리고 정식 칸타보다는 좀 압살했다? 운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거 같고요. 시야 차단하면서 자, 이렇게 You looking at a champ, looking at a champ, all I do is win.